건축의 부분은 눈물 꽃다발입니다. 눈물 꽃다발을 노랫말을 쓰신 우리 전세원 시인님을 모시고 그 눈물의 의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원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전세원 시인님이 언니 언니 얘기하셨는데 그 언니가 바로 이 언니입니다. 멋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쟁이시죠. 네. 오늘 아침 날이죠. 네. 그런데 제가 슬픈 얘기를 하게 됐어요. 31년 전, 92년 6월 27일 새벽에 골프 간다고 갔다 와서 성당 가자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사망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6월 27일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18월 다 돌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36호를 돌고 그대로 쓰러진 거야. 그때 내가 51살이었고 아이가 5명이에요. 삼남 2녀. 그 소리를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까무러쳤어요. 근데 그러고만 있을 수가 없었죠. 네. 정신 차리고 5남매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는데 우선 보고 싶은 눈물, 그리운 눈물, 사랑받고 싶은 눈물, 아이 다섯을 내가 혼자 하는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 흐르는 눈물, 모든 눈물을 모으니까 눈물 꽃다발이 됐어요. 그 눈물 꽃다발을 달림하고 얘기도 해보고 어디다 대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지. 예, 눈물 생각하니까 눈물 꽃다발이다. 아름다운 꽃만 꽃다발이 아니라 눈물 꽃다발을 하늘에 있는 그 사람한테 바쳐야겠다. 그리고 그 노래를 좀 써가지고 우리 정덕기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아주 명곡으로 잘 해주셔서 정말 제 한이 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낭낭 18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물 꽃다발은 이제 하늘에 바치고 빛나는 꽃다발을 우리 임금 선생님이 지어주셔서 지금 요새는 그 입맛도 없던 밥도 맛있고 물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참 잘해요. 이번 추석에도 무슨 말을 할 때 뭐 친구들이 이태리 간다더라 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엄마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행복해요. 지금 남당 18세의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같이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래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눈물 꽃다발을 작곡해 주신 정덕기 작곡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박은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마음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다음 대신 화도 내주기도 하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음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연출되실 곡이 그 방곡을 씨의 이별입니다. 이별의 노래. 이거는 여기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여기도 사연이 있어요. 이별의 노래도. 눈물 꽃다발 노래. 아, 지금 방곡을 씨의 이별의 노래. 방곡을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여대생하고 그렇고 그렇게 돼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셨대요.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박목원 선생님 부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머리 뜯으러 가겠지 뭐. 그러니까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머리를 뜯지 않고 아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대생에게 옷도 한 벌 선물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겨울에 추운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살겠노 하면서 뜨뜻한 소모로 되는 이불하고 옷하고 이렇게 사줬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왔더니 그 박목월 선생님하고 그 여대생이 그 사모님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래서 그대로 각자 집으로 가시고 박목월 선생님은 이별의 노래를 이걸 써가지고 그 여대생에게 선물을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제주도의 시인 양중예라는 시인이 그 두 분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니까 그 무슨 노래가 나왔을까요? 떠나가는 배. 그 노래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박목월 선생님의 첫째 아들이신 박동규 교수님에게 한동안 그 시를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지금 떠돈 인터넷에 떠도는 데는 이런 그 사모님이 뭐 제주도 갔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하니까 박목월 선생님이 진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별의 노래에도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 김순환 교수님을 모시고 눈물 꽃다발과 이별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